지능층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고요. 전라남도 도원에서 개발된 품종도 한 두 가지 정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엄청 수익이 좋네요. 지금 성목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키위라는 생소한 그 제품 뭐 그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맞춰서 이렇게 식재하신 최초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어떻게 그렇게 키위를 접하게 되신 거예요? 1985년도에 제가 한국 전력에 그 다니면서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그린키를 재배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천시에서는 여덟 농가가 최초로 키 농장을 시작했지.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래라는 그 품종이 사실은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키위랑 다래랑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키위는 원래 원산지는 중국 양치강 주변에 자생하는 이제 그 가일인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서 목과실을 갖고 오다시피 뉴질랜드에서 키위란 씨를 갖고 가서 재배를 해보니까 뉴질랜드의 국조가 키위란 새입니다. 그래 갈 이름을 키위란 그 그루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재배를 해보니까 몸의 건강성이나 이런 것이 타 과일보다 뭐 특유 좋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해외에 대한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80년도에 80년도 들어왔지만은 뭐 일본 뭐 우리나라 다시 중국 뭐 유질 뭐 칠레 뭐 이탈리아 학대 보급을 하다가 아시아인들이 그 단과일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골드키를 개발했어요. 개발해가지고 아시아 쪽을 다시 공격할 때 국제 특허를 내 가지고 아무나 모나으로 특허를 걸어놓고 아시아 쪽을 재배를 안는 길에 그래 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렇게 그 품종을 개발하고 골드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레드키도 뉴질랜드에서 개발했어요. 개발하고 중국에서도 많은 품종을 개발했는데 중국에는 더 품종이 더 많아요. 키 종류가 아니 새파란 거, 아니 노란 거, 아니 빨간 거, 아니 자색, 그 다음에 바나나처럼 뺏기 먹는 키, 껍질째 바로 먹는 키 그런 품종들이 그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상품화로 된 것은 기존의 헤이워드, 그 다음에 홀드 16, 그 지서리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들은 제시골드 알라골드, 스위트키, 골드원, 가망, 그 다음에 전라남도 도원에서 개발된 것은 애금이란 품종, 비단키, 그 다음에 대흥, 그런 품종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개발됐지. 일본에서도, 브루노라든지 아부터, 그런 품종들도 또 개발되어갖고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근데 뭐,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많은 품종 중에 그 앞으로 이제 뭐 좀 유망할 것 같은 그런 특정한 품종이 뭐 몇 개 뽑아주신다면 있을까요?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들은 지능층에서 개발된 품종들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는 추천해 줄 수 있고요. 전라남도 도원에서 개발된 품종도 한 두 가지 정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지능층에서 개발된 품종들은 스위트키 골드원, 가망, 스키니그린. 스키니그린은 그 껍질째 바로 먹는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개발된 것은 애금, 비단키. 그렇게 정도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이제 품종이 나왔는데, 그럼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주력으로 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저는 가망. 가망. 그럼 지금 그 예전에는 더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재배하고 계시는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한 만 평균 됩니다. 아니
만평이면 말이 만평이지 그냥 노지도 만평하게 진짜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키는 일솔 많을 때가 재고 많을 때가 동계 전정 꽃속기 그다음에 인공 수정 그 나머지 부분들은 혼자서 가능해. 그렇게 많은 면적을요? 네. 불비린 거. 제초 작업은 요 알다시피 요 이제 우리 요 선생님 와서 지자지만 이렇게 불을 많이 땁니다. 8월 15일까지만 불만 비우면 돼. 8월 15일 딱 지나면 불이 별로 안 지려요. 힘을 못 써. 8월 15일 이후부터는 불 안 비고 그 이전에 한 4번 정도 비거든. 불 비는 기계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운기에 부착돼 갖고 그 제초 작업하는 게 있고 갈리기에 부착돼 갖고 부처자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예측이, 그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 하지. 그럼 만평하시는 게 전부 다 뭐 시설 재배예요? 키는 다 시설 재배입니다. 아... 시설 재배는 이제 비가림 재배냐, 네. 그냥 노지냐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키위 품종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 수익성은 어떤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보드려. 봐도 될까요? 키위는 정상적으로 성목이 됐을 때 전평에 한 10톤, 한 15톤 정도 따야 된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가늠이 안 돼요. 키로당 한 4,000원 정도 잡으면 된대. 와, 그러면 한 5,000만 원 돈 되는 건가요? 그래, 전평 한 5,000만 원 올라오지. 아, 엄청 수익률이 높네요. 지금 성목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 성목이 안 됐을 때는 관리를, 성목이 될 때 그래 올라오는데, 관리만 잘하면, 그 전평에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올릴 수 있지.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목이라는 기준이 몇 년생? 재하 5년 이상. 제 시간부터 5년 이상 돼야 돼. 그러면은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건 언제부터 맺히는 거예요? 골드 계통은 빨리 열립니다. 제식에 그 뒷년에도 열립니다. 달리기는. 그 뒷년에도 달리는데 열매를 빨리 달 만큼 나무 성장률이 적지. 그래 나무를 충분히 케어가 따면 그렇게 따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열매를 달아버리면 이제 나무 성장률이 떨어지지. 그럼 이것도 지금 전목묘로 다 식재하신 것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원래 기존에 해이워드 숨겨 있었는데 역병이나 개항병에 그 나무 고산돼 가지고 재개원한 포장이라.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홀드 바운팅 72호라는 품종을 가지고 들어서 작년 재작년 이틀 동안 접붙인기라. 작년에 접붙여 갖고 단 것도 있고 재작년에 접붙여 단 것도 있고. 지금 목대가 이렇게 두꺼운데 한 3년생 정도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렇게 안 됩니다. 일 빨리 닿아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한 5년생 되면 완전 밭이 얼룩 뿌립니다. 아...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몇 년 정도 식재를 하셔가지고 재배를 해보신 거예요? 36년 동안. 이야, 진짜 외길만 그냥 쭉 파신 거네요? 예. 그럼 뭐 그간에 처음에 재배하실 때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거의 선구자처럼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이걸 그 재배하고 이렇게 키우시게 돼?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시고 키우신 거예요? 80년도 당시만 해도 저희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 일본 원예 잡지를 그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번역을 해주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책을 고정을 재배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보급을 해줬지. 진짜 말씀만 들어도 막 엄청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제 후배분들도 많이 양성하시고 그 강의도 다니시고 그러시죠 선생님? 뭐 강의는 뭐 예전에는 한 뭐 1년 한 대여섯 번 나갔지. 나갔는데 이제 뭐 나이도 적으니까 이제 우애들도 뭐 저것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우애들이 알아서 하는 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다래 농장 같은 걸 하려면은 토양은 뭘로 해야 돼요? 점질토를 좋아합니다. 점질토. 물 빠짐이 잘 돼야 되거든. 아. 그러면 점질토라고 하면은 약간 좀 반자갈밭. 반자갈밭. 그러면 마사랑은 좀 다르네요. 마사도 좋지만은 자갈밭이 제일 좋습니다. 그 정도로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네. 뿌리가 포피에 1m 그 30cm 위에 땅에 30cm 그 주변에 다 있어. 아. 물 빠짐이 잘 돼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달에 농사 지을 때 병충해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충제, 그다음에 군제, 그다음에 영양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충제는 우리가 자담오리나 항토유황, 그 다음에 은행 삶은 물을 주로 활용하고, 군제로 쓰는 것은 몰이란 약체가 있어요. 몰이란 약체하고, 그 다음에, 골드 보로돈, 그런 거를 이용하면 그 군제로서는 좀 잘 듣습니다. 그다음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아카디안 72호, 그런 거 정도만 뭐 써도 충분합니다. 많이 해를 끼치는 충이 뭐예요? 제일 해를 많이 미치는 충은 노린재지예요. 노린재. 아니 저도 여기 선생님 농장 와서 깜짝 놀란 게 크레졸 이렇게 걸어두신 거 보고 그 예전부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크레졸이 이제 보통 보면 한 6월 달부터 달아나 놓으면 다른 충들이 좀 적게 날라옵니다. 이 냄새를 깊이 하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입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달에 농장을 하려면 어떤 토질이 좋고 어떤 위치에 위치하는 게 좋아요? 산지를 예를 들어서 농가가 찾는다면 서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쪽이나 북쪽을 보는 거. 남쪽이나 그 동쪽으로 보는 거는 좀 안 좋습니다. 해가 먼저 뜨는 데는. 서쪽을 보는 곳이 더 이 산지는 더 좋고, 평지를 내려올 때는 구출했던 간에 물 빠짐이 잘 돼야 됩니다. 물 빠짐이 안 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되도록. 그 서쪽이나 북쪽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뭐, 그 일조량이 뭐. 일조량보다는, 겨울 추위가, 추위가 늦기까지 있는데, 겔빙이나 동해가 좀 더 깊었습니다. 동해 피해가 좀 있나요? 많습니다. 아, 그럼 겨울에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겨울에 3월달부터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3월달, 2월달, 4월달까지. 그러면 약간 경사진대가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물빠짐 좋으려면. 이제 물빠짐 좋기 때문에 네. 경사지를 좀 특화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뭐 조금 뭐 신경 써야 될 만한 그런 거 있을까요?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 농장을 하시려고 하면 제일 첫째 입지 조건부터 먼저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선정하고, 두 번째는 시설을 어떻게 아낀고 그것도 이제 그 고민하고 하고 나면 자기가 품종을 골드를 어떻게 아끼냐 그린을 어떻게 아낀가 그걸 선정을 해야 돼. 골드를 할 때는 골드 품종들이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장성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 하고 있는 그 농가들하고 서로 연결돼야 자기 혼자서 해갖고는 시장성을 뜯고 나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100톤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 20-30톤을 갖고는 그 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큰 구마를 만드는 것이 유통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게 안에 씨가 많을수록 키위는 더 달고 맛있다. 아, 그 관계는 과일 한 개에 그린 키 같은 경우에는 1200개 씨앗이 들어가야만 100g 이상을 걸쭉에 무난하게 걸줄 수 있어. 그다음에 골드 키는 850개. 그 정도 들어가면 100g 이상이 커질 수 있어요. 씨앗 하나만 들어가도 수정이 되거든. 예. 씨앗 배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과일이 커집니다. 큰 게 또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 당연히 맛있지. 그 씨앗이 많이 들어있으니까.